캐논 EOS 750D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CMOS EF3를 탑재하여 라이브 뷰시 위상차 EF와 콘트라스트 EF를 동시에 사용하는 EF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CMOS EF3는 일정 거리만큼은 위상차로 빠르게 이동한 후 세세한 EF를 콘트라스트로 맞춰 더욱 빠른 EF 성능을 보여줍니다. 라이브 뷰 AF 방식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해당 세팅에서는 얼굴 검출 및 트래킹 모드입니다. 얼굴 검출 시 자동으로 이동 시 AF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동으로 얼굴을 검출한 후 얼굴을 따라서 갖게 됩니다. 다음은 플렉시존 멀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렉시존 멀티는 CMOS의 80%에 해당하는 부분에 콘트라스트 AF를 활성화하여 AF를 잡는 방식입니다. 다음은 플래시존 싱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